고등학교에 오니 진로 방향을 정하라는데 아이들이 자신이 잘하는 게 없다며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막상 상담을 해보면 아이들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교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입시 자료를 근거로 성적이 낮아서 쉽지 않다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듣고 이미 상처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중학교에서 체험 위주의 경험을 하고 성적 관리의 압박을 받아본 적이 없다가 고등학교에 와서 갑자기 성적이 자신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공부하는 건 자신이 없거나 아무리 해도 관심 대학이나 원하는 전공에 지원 가능한 성적에 도달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땐 아이들은 많이 좌절하고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잘하는 게 없고 하고 싶은 게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경우는 학생이 희망하는 분야와 유사하고 학생이 도전해 볼 만한 영역을 예로 들어주는데요. 아이가 교육 분야를 희망했을 경우 유아교육이나 초등교육 외에도 다른 전공 분야가 있음을 안내하거나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 분야, 지방 소재 지역의 특수 교육 분야 등을 안내합니다. 주의할 점은 못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아동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아이의 정의로운 마음을 존중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담을 했을 때 학생이 의욕을 보인다면 그때부터 학습에 대한 조언을 해줍니다. 특히 의욕이 앞서 모든 과목의 성적을 올리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잘 안 되면 다시 포기 상태로 들어가서 무기력해질 수 있어서 가능하면 살짝 뿌듯해질 정도의 실천 가능한 성취 목표를 세우는 방법을 지도해 주면 좋습니다. 가장 흥미있어 하는 한 개의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여 공부하는 방법을 조언해 주고 지속적인 관리나 응원이 병행되면 가장 좋습니다. 부모님들이 칭찬을 할 때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점은 성적이 오른 그 자체보다 놀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고 빠짐없이 성실하게 노력한 부분을 칭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부 좀 한다 했다, 네가 그렇지 뭐 라던가 그거 하고 생색을 내냐, 다른 아이들은 훨씬 많이 공부하더라 라던가 공부 스트레스로 힘들어할 때 주변 형제나 친척들이 넌 머리가 나빠서 노력해도 소용없을걸? 이런 말들이죠. 조금 더 참고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죠. 만약 이미 아이가 예민한 상태라서 부모님과 이야기하기를 거부한다면 각 지역에 있는 진로직업센터에서 운영하는 진로상담을 신청해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께 이미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경우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께는 자신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 제대로 된 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 상담을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재능에 자신이 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고민하는 경우라면 정말 건강한 진로 고민입니다. 학생들 중에 다양한 영역에 재능이 있는 경우 진짜 좋아하는 흥미를 느끼는 진로와 부모님이 원하시는 진로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진로 중에서 고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들은 좋아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가 정말 참을 수 없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취업했을 때까지는 의외로 절대 참을 수 없을 만큼 싫은 게 무엇인지 아는 경우가 드물어요. 성적이 좋고 부모님과 관계가 좋기 때문에 부모님의 의견에 쉽게 동화되고 성실한 아이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으니 부모님이 더 자주 생각을 물어봐 주시고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해도 우리는 너를 사랑하고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해주세요. 진로 경험에 실패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시기에
아이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성공의 밑바탕이 될 수도 있고 아이가 진로를 찾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게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